조씨가 일산에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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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직원들한테 욕하고 폭행하셨어요?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신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해를 끼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직원분들께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분이나 가위 던진 거 맞으세요?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하신 사실 있나요? 조사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갑질 의혹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조사 나오시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임직원들한테 따로 하실 말 부탁드립니다. 생각하고 오신 건 없으신지? 모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혐의 부인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건가요?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이외에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세 자매가 수사받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녀가 수사받게 됐는데.